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꽃다발처럼 포장을 해 봤어요. 꽃잎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삼각형으로 반을 접어 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자,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서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뒤에 있는 삼각형은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접고 이 선이 중심선에 오게 뒤에 있는 삼각형은 앞으로 빼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꽃잎이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나머지 두 장도 접고 올게요. 꽃받침도 이렇게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여기 꽃받침은 이 모서리가 여기 오게 이렇게 한번더 접어주세요. 이 모서리가 여기. 자, 이렇게 꽃받침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꽃잎 세 장과 꽃받침을 만들고 왔어요. 이제 카네이션 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를 잡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붙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꽃받침은 자, 여기에 이 삼각형은 살짝 붙여주고, 자, 이거를 어디에 넣을 거냐면 여기 이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이렇게. 자, 뒤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전체 풀칠해야 되겠죠? 풀칠하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거를 앞쪽에서 보면서 이 사이에 넣어줘요.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꽃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붙이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뜨는 부분은 살짝 붙여서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카네이션 꽃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이렇게 이제 줄기를 카네이션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네이션을 뒤집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간단한 카네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자, 카네이션 포장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삼각형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자, 여기도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고 이거를 풀칠하고 하나 더 만들고 올게요. 자, 그리고 띠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대문접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고 한 번 더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풀칠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띠를 만들어줬고 저는 이렇게 리본을 만들고 왔어요. 제 영상에 보면 리본 만들기가 있답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두 종이를 여기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두 개를 겹쳐서 이 부분에 붙여줍니다. 붙이고 이렇게 반으로 접고 여기도 반으로 한번 접었다 펴줍니다. 자, 그리고 카네이션 꽃을 여기 중심에다가 놓고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어느 정도 붙이면 어울리는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오게 붙여도 돼요. 자,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그리고 여기도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띠와 리본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띠를 여기 뒤쪽에 이렇게 넣어줄 거거든요. 여기 뒤쪽 중심에 중심쯤에 이렇게 풀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적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세요. 중앙에 놓고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여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풀칠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리본을 여기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카네이션 한 송이가 완성되었어요. 조금 쉬운 카네이션 접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과 부모님께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